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이말산. 이곳은 조선시대 사대부, 중인, 내시, 궁녀 등 다양한 계층의 무덤이 밀집돼 있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. 지금 은평에선 조선시대 궁녀와 역관, 내시의 이야기를 다룬 이말산 테막길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곳에는 조선시대의 궁녀 1700여 기가 남아있습니다. 그 중에는 조선시대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역관, 내시, 궁녀의 묘역도 있는데요. 특히 궁녀의 묘역 같은 경우에는 궁녀가 후손 없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들의 묘역이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. 그 중에서도 그 묘역의 주인이 누구인지 비문까지 남아있는 묘역은 우리나라에 한 3기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말산에 있는 임상궁 묘역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평구에 있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좀 소개도 하고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은평 한옥마을까지 참여자들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세계일주를 한 최초의 역관 김등면, 영조의 외할아버지 최효원, 왕실의 자녀를 키운 상궁 임시묘역 등 코스를 따라 걸으며 조선시대 역관과 궁녀의 삶, 그리고 이곳에 얽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. 조선시대에서는 여성관리라고 해서 여관이라고도 불렀고요. 한문이나 한글, 바느질, 요리 등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장 인상 남는 거는 궁녀의 계급이 있었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았고요. 다음에도 이 기회가 생기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또 같이 와보고 싶어요. 이말산 테막길 해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선착순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. 이말산을 걸으며 이곳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